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 마감 시황,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1월 10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토요일 강연에 있습니다. 강연에. 자, 2019년 핵심 테마 공개. 테마. 뭐, 제가 테마주를 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테마보다는 이제 메가 트렌드 공개.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메가 트렌드. 몇년 동안 꾸준히 갈수 있는 그런 2019년도의 핵심 메가 트렌드 공개. 자, 새해에 담아볼 수 있는 유망주. 1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노원구민회관 강의실로 오시면 됩니다. 하계역 6번 출구로 오시면 되고요. 지하철 타고 오셔도 되고, 네, 차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자, 지난달에 있었던 강연회 때, 성남 강연할 때한 100분 좀 넘게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좋은 시간이 되셨을 거예요. 종목도 잘 갔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번 성남 강연에 못지않게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황판 잠깐 보시면 일단 중국 증시가 현재 0.39% 하락 그랬고, 마지막에 좀더 빠졌나 모르겠네요. 마지막에 중국 증시가 지금 현재 잠깐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지금 현재 이제 0.36. 큰 차이 없네요. 0.36. 니케이가 오늘 1.36%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118원. 1118원대는 괜찮죠. 10년물 마이너스 1.4, 그리고 0.95 빠졌는데. 이거는 금리는 최근에 이제 조금 빠지면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기억을 하시고, 금리가 크게 좀 변하고 있다. 결국 오늘 미국 증시가 또한번더 조정이 나타날 여지도 있다.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옵션 만기였습니다. 옵션 만기인데, 뭐, 새해 첫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었어요. 큰 변화 없고, 지수에 대해 큰 영향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더, 뭐랄까요, 이제, 뒷받침을 잘 해줬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일단 첫 번째로 오늘 바이오주들이 모처럼 만에 반등을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옵션 만기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수급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코스피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샀고 마지막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죠. 꾸준히 지금 들어오면서 마지막에 한 2시 이후부터 좀더 픽치를 좀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하지만 이게 지수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지수는 오히려 빠졌지만, 지금 보면, 그쵸? 지수는 빠졌지만,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외국인들은 오히려 매도를 좀 나타내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히 뭐랄까, 이제, 지수와 연동되는 적극적인 매매를 좀 펼쳤죠. 외국인들이 살 때마다 지수가 좀 올라왔다. 그죠? 거의 뭐 밀접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코스닥의 외국인들은 상당히 적극적인 매수를 조금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기관이 오늘 자, 골 때리는데요. 자, 일단은, 자, 제가 이 테슬라의 그 차를 시승하려고 신청이 있길래 그냥 한번 해놨더만 계속 전화가 와요. 자, 이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 그러니까 많은 매도가 지금 나타났죠. 많은 매도 나타났고. 얘네들은 머리 아파요, 진짜. 진짜 주식 하는 거 보면 짜증납니다. 네, 투신이 오늘 매수를 많이 보였지만 적극적인 매수는 아니었고. 투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중소형주를 했죠, 중소형주. 지금 투신은 상당히 중소형주에 대해서 민감하게 매수를 하지, 대형주는 매매를 해서 수익을 못 냅니다, 지금. 연기금도 상당히 적극적인 매수를 좀 동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오늘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투신과 연기금이 지금 매수를 나타내면서 요두 개가 매수를 한다. 중소형주가 좀 강세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낙폭가대 중소형주들이.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투신권의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제가 이번 주가 좀 좋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도 중소형주에 대한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크게 뭐 옵션 만기라고 해서 큰 변화는 없었고, 금융투자는 사실 이 증권사 직원들이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세가 나타나면서, 그리고 연기금도 오늘 매도가 좀 나타났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개별주 장세가 좀 연출되는 모습이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바이오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런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 현재 투심이 개인들에 의해 잡혀 있습니다. 투자 심리의 상당 부분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 뭐 신라젠이나 HL 이런 것들, 그리고 바이로메드도 그렇고 코롱 티슈는 다 적자거든요.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임상에 대한 결과, 그런 기대치 자체를 높게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들이 상당한 매수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바이오주들이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모처럼 말 반등이 좀 이루어졌고, 이런 개별주적인 움직임이 앞으로 좀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실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 바이오주 입장에서 한번 같이 본다면, 우리가 만약에 세력이다. 세력이라면 시간,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달 해볼 수 있죠. 2월달 해볼 수 있어요. 3월달 실적 발표 시즌 들어오면 또다시 투자 심리 상태가 상당히 꺾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일단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적자 실적을 한번더 낸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입장에서는 1월 중순부터 지금 2월달까지, 2월은 또 추석 설 있고 거래일수 짧기 때문에 많이 남아봤자 지금 30일 정도로 봐야 돼요. 30일 안에서 뭔가 이제 뽑아내든지 뭐 그렇게 해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이 반등이 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일도 반등이 좀더 추가적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관 매도 안타깝다. 뭐더 이상 말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조금은 오늘 같은 날에도 좀 아쉽죠. 연기금이나 금융투자 이런 게 조금 매수가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면 지수를 좀더 올릴 수 있는 여건인데, 결국에는 이 오늘도 외국인들 보셨지만 저가 권역에서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들어와가지고 유통물량을 다 먹고 결국엔 또다시 고가 권역 넘어가면 연기금이 그때부터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가 권역에서는 안 사고 굳이 그걸 또 고가 권역에 사고 그때 또 외국인들 팔고 나가고. 뭐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100%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다만 계속적으로 보고 있으면 그런 부분이 워낙 많아요. 워낙 많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조금은 뭐랄까요, 나의 국민연금이 저런 식으로 소비가 된다는 게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내한테 맡기지. 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완화가 되었고 해결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연장됐던 부분까지 또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다시 끝난 건 아니에요. 또 요번 달입니까? 다음 달 초에 또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거든요. 또다시 고위급 회담이 또 진행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서로가 조금 양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찾았지만 8분 응선 넘었다. 하지만 전체 완전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미국의 뭐 방송국들 CNN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걸 또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CNN 같은 경우에, 그리고 ABC 뉴스 이런 것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 믿을 수는 없고, 다만 8분 응선은 지났다. 다만 해결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한번더 고위급 회담이 있다. 남아 있다. 그 정도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지적 보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완화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무게를 둘수 있다. 대신 아직까지 코스피 2100포인트를 돌파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아직까지 따르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롬 파월에 대해서 오늘 다우증시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연준 의장이 지금은 다시 한번더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변동을 할 여지가 있다라는 뉘앙스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전날에도 제롬 파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우증시에 어제 뉴스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요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만큼 이렇게 언론에 나오지 않는 부분을 좀더 제가 콕콕 집어서 말씀드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오늘 뉴스에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일단은 금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포지션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완화됐기 때문에 돌파는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 좀더 유지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수 잠깐만 한번 다시 보시면.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2100포인트까지만 한번 쳐주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쳐주면 가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막 이렇게 꿇었다 가든지 뭐좀더 뺐다 가든지 일단은 가는 거예요. 다만 여기 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라와줘야 돼요. 여기가 못 올라오는 상황은 결국에는 지금 포지션이 상당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횡보성 모습이 좀더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한번 더 지수를 조금 올리고는 있는데 695, 700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조금 부담이 좀될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들을 한번더 올리면서 지수를 조금 왜곡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등 나온 수소차 5G 요거 조금 중요한데요. 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 반등 나오고 있었죠. 그 어제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월요일 화요일 반등 나왔습니다. 수요일까지 반등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주도 패턴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탈제조업 시대 안에 놓여 있어요. 저것은 주도 패턴이 아니에요. 그냥 반등 파동입니다. 우리가 파동적인 부분으로 엘리트 파동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1차가 움직이고요. 2차 조정 넣었죠. 그리고 3차 올라가고요. 4차 피봇이고 5차 다시 한번 더 뽑아냅니다. 만약에 2차가 조정이었다면 이게 만약에 피봇이었다면 4차가 또다시 조정이 되는 거죠. 이 파동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ABC 파동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뭐랄까요? 경기 민감주는 이런 비파동, 고가고 이제 갔다가 내려오는 건 이런 비파동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다시 한번더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파동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그러면 결국에는 이 반등 파동 안에서 제한적인 상승만 지금 이루어지는 거고, 대신에 이런 수소차라든지 5G 같은 경우에는 메가 트렌드거든요. 녹색 성장이라는 것은 다시 과거적인 부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소차라든지 5G 관련된 부분 자체는 앞으로도 꾸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오파까지 나타날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조정은 짧고 다시 또 파동 상승은 상당히 길게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도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반등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의미를 둔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슈가 된게 아니거든요. 전기차도 2017년부터 2년 동안 올랐습니다. 2017년, 2018년에 올랐어요. 그럼 바이오 제약은 2016년, 15년도에 임상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1년을 쉬고 난 다음에 작년에 다시 올라왔던 거예요. 그만큼 바이오라는 것도 메가 트렌드지만 결국엔 수소차라든지 5G, 전기차라든지 이런 녹색 성장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한 파동적인 부분으로 가지고 갈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잠깐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휘발유나 경유차가 있잖아요. 휘발유 경유차가 있으면 우리가 이 휘발유 경유차를 볼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이 뭡니까? 그첫 번째로 우리가 연비에 대한 얘기 나올 수 있죠. 연비. 그럼 연비 저감 장치라든지 그러니까 연비 얘기 나오니까 차량 경량화가 되는 거죠. 차량이 가벼워야지 연비가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뭐 예전에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코롬플라스틱이나 이런 PPP 폴리에스테르 관련해서 납품하는 기업들이 각광을 받았던 시대라면 지금은 차량 경량화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얘네들이 휘발유 경유를 떼면서 탄소가 배출되니까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런 굴뚝 산업에 대해서 이슈가 됐죠. 산업적으로. 하지만 최근에 탄소 배출권 관련주 후손 같은 기업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왜 빠졌습니까?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업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꿰뚫어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산업 자체는 지금은 사양 산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주식 시장에서는. 주식 시장은 항상 앞서가거든요. 주식 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꿈을 꾸지 못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반등 파동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것이 주도 패턴 넘어가긴 힘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녹색 성장이라는 부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는 이제 관련이 없어져 버렸어요. 녹색 성장을 하는데 차량 경영화가 중요합니까? 수소차를 떼면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했어요? 배출되는 물질이 뭐예요? 탄소가 배출돼요? 아니잖아요. 물이 배출된다는 거예요. 탈수록 공기가 좋아진대요. 이런 세상, 이런 부분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런 쪽은 상당히 각광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후성이 뭐 탄소 배출권도 하지만 나머지 뭐 반도체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담당하고 있지만 그런 탄소 배출권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대신에 이제 화학 종목은 또 다르게 봐야 되죠. 화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류세 인하라든지 아니면 원재료에 대한 우리가 이제 수출에 대한 경상수지가 좋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도 패턴을 고르는 입장에서는 메가 트렌드로 골라라는 겁니다. 그 메가 트렌드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시장에 상당한 이슈가 될수 있다. 5G가 결국은 대조하지만 사물 인터넷이 가능하고 산업 자동화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가능한 거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5G예요. 그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종목군, 내일 관심 가질 종목군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일단은 뭐 대웅제약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대웅제약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웅제약이 올랐죠. 우리가 말씀드리고 또 올랐는데, 아직까지 호재는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여기서 단기 고점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이익 실현도 좋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쉬어가다가 또 다시 한번 더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은 맞아요. 2월 달에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결과가 또, 뭐, 모든 언론에서 좋게 나온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것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기에는 좀 힘들고, 다만, 그런 기대감으로 반등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된다, 안 된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신규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재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주가를 올린 것은 결국에는 누군가 또 새롭게 사면서 들어와줘야지만, 주가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신규적으로 이 자리에서 과연 다른 사람들이 이 종목군을 사고 싶어 할까? 그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되는 거예요. 자, 기관의 수급을 보셔야 돼요. 기관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기관 수급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볼 수 있다. 자, 두 번째, 이제 현대통신인데, 현대통신 이런 기업들은 이제 스마트홈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보면, 요즘은 아파트들 보면 엘리베이터 이제 집에서 누르면 나가면 곧장 엘리베이터 와 있고 또는 우리 만약에 뭐 접니다. 제가 이제 집에 간다고 주차장으로 이래 쑥 아파트 주차장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알죠? 들어왔는 거를. 우리 그 차량을 등록해 놓으면 차가 들어왔다고 이제 딱 뜨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하는 것을 이제 스마트홈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납품한 업체가 이제 현대통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착공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반등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지전자. 삼지전자 오늘 반등 나왔는데, 요게 이제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한번 이때도 5G를 한번 시연을 했었거든요. 시연하면서 주가가 여기 한번 오르고 다시 한번 올라 아 삼지전자 주가 가격이 이상하더라. 삼지전자가 2월달, 1월달에 한번 올랐죠. 여기서 이제 평창에 5G 시범 서비스를 한다는 내용으로 올랐고 그래서 주가가 이제 빠졌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의 5G에 대한 뭐랄까요 여건을 봤을 때는 저는 다시 한번 빠지는 건좀 힘들다고 봐요. 물론 조금 이격이 벌어져 있어가지고 이걸 차트적으로는 공략이 상당히 애매하나 뭐 차트는 어차피 내일 되면 또 변하게도 차트입니다. 지금에 대한 업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저가를 지금 다져준다라고 보셔야 돼. 오히려 지금 빠지면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정도로 일단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과매도를 줬다는 얘기거든요. 과매도 준 종목은 쉽게 안 빠져요. 지금 업황적인 부분으로는 여기 있는 이 매물권력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저는 이 삼지전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번째가 유진 로봇인데 오늘 유진 로봇이 올랐어요. 그 방송에서도 제가 조금 강조를 했던 기억이었는데, 근데 오늘 올랐던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아기상어 관련해서 삼성 출판사 뭐 이런 기업들이 오르면서 같이 올랐습니다. 같이 올랐는데, 근데 이게 이제 진화월드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에서 이 아기상어에 대한 장난감을 만들고 있다 했는데, 사실 장난감 한 개밖에 없습니다. 아기상어 관련된 장난감은. 한마디로 그냥 뉴스를 갖다 붙인 거야.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포커스를 조금 맞춰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 관련해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 자체가 개편되었고, 그리고 이 최저임금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결국 시간이 문제지 많은 때까지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흐름 자체가 다시 한번 더 9,000원까지 올랐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7,000원까지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본다면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G도 일종의 자동 검사 장비라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로봇 산업이라는 것도 앞으로에 대한 뭐랄까 최저임금 관련주에 편입될 확률도 높다는 거죠. 전일 얘기를 했던 게 이제 RS 오토메이션이었잖아요. 이 기업이 뭐 마지막에 좀 빠졌는데 오늘 장중에 7%까지 갑작스럽게 드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기업이 이제 산업 자동화 팩토리 관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 자체를 조금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동화 기기, 자동화 정비 관련해서 그런 섹터군에 대한 변화를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유진 로봇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차이 빠진 게 나아요. 이게 애매하게 이렇게 딱 걸려 있으면 그 우리가 이제 공략하기 애매한데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산업적인 섹터군의 변화기 때문에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조금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그런 외적인 얘기, 뭐랄까 이 산업적인 스토리란 이런 부분도 많이 말씀드리는 게, 물론 차트도 저도 많이 봅니다. 많이 보지만 차트라는 것은 이제 일시적인 오늘 당장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거는 가변적인 거예요. 내일은 또다시 변할 수 있는 게 차트입니다. 오늘 정말 좋게 급등 양상을 보였는데 내일 돼서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온다. 그냥 내가 차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일 빠졌을 때 사지를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차트에 대한 의존도가 낮거나, 그리고 기업의 본질 가치 좀더 안다면, 빠졌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렇게 좋은 주식이 오늘 빠졌네? 라고 되고, 여기서 내가 좀더 적극적으로, 좀더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주식을 하면서 제가 제일 깨기 힘들었던 것이, 저는 이제 예전에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저도 뭔가 오늘 당장에 일을 안 하면 뭔가 불안해요. 사람이. 막 불안해. 심지어 직장에 있으면 고참한테 안 온나마 불안한 날도 있잖아요. 맨날 욕 먹다가 하루 종일 욕, 하루, 무조건 하루에 한 번은 욕을 먹어야 돼. 근데 하루 욕을 안 먹었어. 그러면 그날 계속 찝찝합니다. 언제 욕할까? 저 새끼가 왜 내한테 말안 하지? 한마디 할때 됐는데. 근데 한마디 딱 하고 나면, 됐다. 이래 돼요. 사람이 참 사람이 상당히 이제 수동적인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이제 매일 근로자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주식을 보면서도 오늘 당장에 뭔가를 이익 실현해야 되고, 오늘 당장에 뭔가를 손절을 해야 되고, 오늘 당장에 뭔가를, 오늘 거를 딱딱딱딱딱 해야지만 뭔가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본인 마음은 편하지만 돈은 안 벌리거든요. 우리가 주식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투자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지만 한번 올라갔을 때이 작은 파동을 견디고 다음에 올라갔을 때 더욱더 큰 파동으로 수익을 극대화가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전에 저거 샀던 종목인데 200% 올라갔어. 더블 올라갔어. 그러면 주위에서 묻지. 그럼 니는 얼마 먹었는데? 어? 놀랍니다. 대답을 못해. 왜? 난5% 먹고 팔았거든. 근데 그게 나중에 100% 올랐어. 자랑만 하는 거지. 대신 술값은 내가 계속 모아지. 그때 운동화권 메고 있어야 되지. 그래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 가서 운동화권 메면 안 됩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계산을 할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랑했으면 본인의 계산을 해야지. 그런 마인드를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거든요. 우리는 투자자예요. 근로자가 아니라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에 대한 개념으로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조금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면 이제 조금 급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주식시장을 조금씩 낮춰줘야 됩니다. 낮춰가지고 조금은 유한 마음으로 유연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뭐 매일 매매한다고 해서 근로자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투자자의 관점으로서 기업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는 습관을 기르자. 그래서 조금 더 차트로 뭐 60일선, 20일선, 뭐 일목이 어떻고 선행스팬, 후행스팬의 9변곡과 26변곡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아니고, 그 부분보다는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 이 대표에서는 어떤 사람이고, 그런 부분을 좀더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직원이 꼭 한마디 하라 했는데, 딴게 아니고, 지금, 돈을 이렇게 이제 입금을 하신 분이 계세요. 입금하셨는데 우리가 전화번호는 알지만, 이름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입금 금액을 밝히기가 조금 그런데, 입금하셨는데 본인이 입금했는데 아직까지 문자가 안 온다, 문자가 안 오고 있다, 서비스가 안 되고 있다 하시는 분은 꼭 연락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은 꼭 찾고 있습니다. 어차피 유튜브 보실 거니까 보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그걸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에 많이들 오시고 종목 상담은 02-3366-8288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목 상담 시간 1시 10분에 보내시면 제가 자세하게 기업에 대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